네, 이제는 캔들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또 들어보는 저희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히든 종목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힌트도 너무 재밌고 우선 캔들 박사 유쌤이 캔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좀 공부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캔들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해드린 캔들 교육 외에 이제 새로운 캔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 전환 캔들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왜 캔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SPG 월봉 기준에서 2020년도 3월에 캔들이 발생이 되면서 무려 올해 3월까지 568%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을 알았다면은 충분히 SPG를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캔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작년 5월 13일 날 캔들이 또 발생이 되면서 올해 3월 24일까지 무려 589%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게 추가적으로 자이글 최근에도 뭐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글은 이제 2022년 6월 24일 날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무려 올해 4월 7일까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23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캔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익을 충분히 또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금양 기준에서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작년 7월 4일 기준에서 캔들이 발생하면서 올해 4월 10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80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캔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더 있죠, 여러분들.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2차 전지 관련 기준에서. 보시면은 20년도 3월 기준에서 캔들이 발생하면서 올해 5월까지 기준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무려 282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뭐 100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2800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캔들만 알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또 있죠, 여러분들.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20년도 3월 23일 날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4월 18일까지 무려 391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캔들 교육 열심히 참여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사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캔들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래서 상승 전환 캔들 중에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는 교육을 안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망치형, 상승 자 확인형, 뭐 샛별형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새로운 또 캔들이기 때문에 집중하셔가지고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 잉태 확인형 사진 보시면 왼쪽에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있는데 상승 잉태형은 아무래도 캔들 기준에서는 매수의 신호를 보기에는 조금 신호가 약합니다. 그래서 화면 기준에서는 지금 별이 3개인데 제가 어제 너무 조금 정신이 없어서 별을 하나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예요, 사실. 그래서 매수의 신호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오른쪽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보시면은 별이 3개예요. 신뢰도가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종목들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서 큰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 기준에서 있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3거래일 양봉의 몸통 상단이 1거래 음봉의 3분의 2 전보다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증가한다. 이 부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했죠, 이렇게. 자, 보시면 1거래 음봉의 3분의 2 지점 위에서 3거래일 캔들이 더 높게 마감이 되면은 그만큼 더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망치형은 꼬리가 길어야 되고 상승 잉태 확인형은 세 번째 캔들 양봉이 길어야 된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이 확인형도 변형 캔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변형 캔들 공부를 해드렸는데, 자, 음봉 기준에서는 음봉의 윗꼬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몸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윗꼬리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음봉의 몸통과 동일하게 캔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매수의 뭐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하고 변형 상승 잉태형 그리고 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이렇게 다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상승 잉태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의 이제 사례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사례 종목 코스모 신소재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18년도 09월부터 해서 20년도 5월까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는데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첫 번째 조건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길게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뭐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이 부분도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81.2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 다른 캔들 공부를 하면서도 하락률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더 높다.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81%가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모 신세제는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이제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캔들, 첫 번째 캔들 기준에서 음봉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2거래일 캔들이 1거래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1거래 몸통 안에서 2거래 양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몸통 3분의 2 이외에서 마감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첫 번째 음봉의 몸통 3분의 2 지점 위에서 세 번째 캔들이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전체적으로 다 충족이 되면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은 바로 올해 5월까지 1620%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알고 있었다면은 1620%의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상승세, 큰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교육도 해드리고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교육도 이제 해드리지만 이제 잠깐 앵커님에게 넘기고 추가적으로 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의 신호를 알려주는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까지 얽혀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그럼 오늘 종목도 관련 종목이면은 앞으로 나한테 수익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아직도 공부를 할 게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 번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엔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 종목. 첫 번째 여러분들 기준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DC시스템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충분히
조건은 해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 자, 보시면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무려 63.2%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신뢰도가 상당히 또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 그리고 세 번째, 일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일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충분히 조건에 충족이 됐고, 자, 네 번째, 이거래일 캔들이 일거래일 캔들 몸통 범위 안에서 양봉으로 발생.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일거래일 음봉 몸통 안에서 이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까지 다 충족이 됐고, 자, 마지막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2 위에서 마감.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1거래일 음봉의 몸통 3분의 2 점에서 세 번째 양봉 캔들이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TCC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세가 꾸준하게 거의 2년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91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TCC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공략을 하셨다면은 100만 원이 거의 뭐 4천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금양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25% 하락하면서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80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SPG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75%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568%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승률을 보여드렸지만 하락 추세가 26% 이어지면서 바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무려 58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종목들 마지막 자익을 기준에서는 주봉으로 보시면은 2022년 1월 7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5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이제 충족이 됐고 보시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되고 나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샛별형도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때는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 두 가지로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자익을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세 올해 4월 7일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1236%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들 다 잡을 수가 있다.